음영이 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여름 나이트이신 분들의 옷장에는 사실 굳이 무채색은 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맑고 깨끗한 화장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 나이트이신 분들도 음영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꿈의 화사함은 지킬 수가 있는 메이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좀 이쁘게 발라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워스트 컬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스널 컬러리스트 김현경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제 어울리는 음영 메이크업을 좀 알아볼 건데요. 웜톤의 안에는 봄이랑 가을이 들어가 있고요. 쿨톤의 안에는 여름이랑 겨울이 속해 있습니다. 보통 라이트 타입, 뮤트 타입, 클리어, 스트롱, 딥, 다크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라이트가 붙으신 타입들은 우선적으로 맑고 깨끗한 파스텔 톤이 어울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름 라이트라는 타입은 우선 피부도 밝고 눈동자도 밝고 타고난 머리 컬러도 밝은 경우가 많아요.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어울리는 베스트 톤과 워스트 톤 그리고 조금 더 서브 컬러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차가운 색깔의 베이비 핑크를 댔을 때 조금 더 얼굴이 깨끗해지고 환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노랑도 옐로우빛이 많이 도는 노랑보다는 블루빛이 들어간 레몬 색깔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갖고 있는 베이스와 어울려 보이는 게 볼 수 있습니다. 푸른 베이스가 들어간 민트 색깔들이나 노란빛 도는 블루보다는 조금 더 푸른빛이 들어간 소라 색깔이 어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둡고 딥한 컬러를 댔을 때는 웜한 어두운 색깔이든 쿨한 어두운 색깔이든 음영이 지고 다크닝이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진한 머스타드 이런 색깔들, 카멜 컬러들이 굉장히 얼굴이 누래지고 음영이 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겨울엔 항상 이런 걸 많이 입으세요. 유행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 여름 나이트이신 분들의 옷장에는 사실 굳이 많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이런 컬러는 좀 많이 안 좋으신 컬러들이다. 어디 좀 격식 있는 자리에 가실 때는 좀 차분한 컬러를 쓰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탁한 색깔이라도 좀 덜 어둡게, 덜 진한 색깔들을 입어주시는 게 사실은 좀 키포인트예요. 이런 탁한 인디 핑크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매치를 해주시면 조금 차분하면서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름 나이트이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무늬가 좀 화려하고 진하고 센 타입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밝기 자체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고요. 워스트 컬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컬러들은 이제 베스트를 연출을 할 때 좋은 색상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오늘 여름 나이트 대표로서 여름에 어울리는 그 음영 메이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맑고 깨끗한 화장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 나이트이신 분들도 음영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여름 나이트, 뭐 여름 뮤트이신 분들까지도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썹을 그리는데 여름 나이트이신 분들은 밝은 브라운을 썼을 때는 이제 베이스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갈색을 쓰시더라도 약간 회갈색, 뭐 그레이 브라운, 애쉬 브라운이라는 색깔이 들어간 이름의 그 펜슬을 사용을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섀도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한 핑크 계열들로 좀 베이스를 깔고요. 그렇게 어둡지 않은 페일한 핑크를 한번 올려보고 그 다음에 조금 톤 다운된 핑크와 보라 사이의 색깔들 한번 얹어볼게요. 눈두덩이 전체에 얇게 깔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이제 베이스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두운 느낌은 아직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톤다운된 핑크 색깔들, 음영을 조금 더 넣어놓은 색깔들을 눈끝이나 이제 살짝 블렌딩을 좀 할게요. 이 색깔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깔게요. 저는 보통 눈 앞쪽보다는 끝에를 바른 다음에 앞쪽으로 조금 오거든요. 앞쪽이 좀 진해지면 수정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약간 탁한 핑크랑 보라 사이, 탁한 모브 색깔들. 네. 보라를 쓰면은 좀 많이 노래지시거나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이 팔레트 자체는 여름 나이트에 적합한 팔레트는 아니고 사실 겨울 라인에 적합한 팔레트인데 음영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두운 색깔까지 쓰실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제 아이라인 대신 쓰실 수 있고요. 이런 색깔, 탁한 그레이 계열들을 살짝 올려서 음영을 조금만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눈끝 쪽을 좀 중점으로 해주시고 이런 색깔들은 눈 밑에도 살짝만 이어지게, 왜냐면 여기만 너무 어두우면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살짝 밑에도 해주실게요. 그럼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한 눈매를 연출해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두껍게 빼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팔레트를 활용해서 어두운 흑빛 도는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감을 주면서 섀도우를 대신해서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메이크업은 여름 나이트가 하시기엔 조금 어두운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여름 나이트에서도 할 수 있는 음영이기 때문에 살짝 그윽하게 좀 연출을 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름 나이트이신 분들은 너무 입자가 큰 펄이나 번쩍번쩍한 화려한 느낌보다는 좀 은은한 느낌들이 좋으시기 때문에 입자가 작은 펄들을 살짝 써주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러셔 같은 경우는 핑크 계열, 라벤더 계열, 보라 계열을 쓰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이런 연보라 블러셔인데요. 저런 컬러를 어떻게 얼굴에 올리나요? 하시는데 막상 올리면 뭐 파운데이션 색깔들이랑 잘 어우러져서 살짝 보랏빛이 도는 핑크빛으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좀 부담스러우신 경우는 이런 연한, 이런 맑은 핑크 계열, 라벤더 계열들을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홍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붉은 핑크 계열들보다는 연보라 계열로 빼주시면 조금 뽀얘 보이는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분위기 있고 그윽한 컬러들이지만 여름 나이트에 맑은 피부톤에 올라가셨을 때는 조금 더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붉어진다든지 좀 노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웜한 색깔들의 블러셔를 발랐을 때는 이쪽만 너무 어두워 보이고 붉어지고 좀 얼굴 전체가 좀 탁해 보이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제가 베스트 색깔을 한번 발라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연보라 색깔의 블러셔를 한번 발라볼게요. 맞아요. 양 조절만 조금 잘 해주시면 저는 워낙 진한 걸 좋아해서 좀 진하게 발랐지만 맑고 깨끗하게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음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화사함은 지킬 수가 있는 메이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립을 한번 발라볼 텐데요. 우선 워스트인 이런 벽돌 색깔 오렌지가 베이스가 돼서 이제 블랙도 섞여서 어둡고 딥한 컬러들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이쁘게 발라보려고 하는데 어머 색깔이 분명히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샤방샤방 했는데 립 하나로 이제 조금 많이 올드해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요? 제시, 허니 제이씨. 좀 건강하고 구릿빛 피부이신 분들이 이제 벽돌 립이 좀 어울리시죠. 여름 라이트에 어울린 립은 연한 핑크, 뭐 체리 색깔로 볼 수가 있는데 핑크 컬러 계열의 립이 어울리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이런 색깔도 좋아는 하지만 조금 더 색깔이 들어간 색깔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나눠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를 바르면 아무래도 눈이 좀 진하다 보니까 여름 라이트의 청순함은 지키면서 조금의 이제 선명함을 줄 수가 있는 조금 더 색깔이 들어간 핑크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입에 올라가면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이 되는데 힘을 조금 더 주시고 싶은 날에는 이런 살짝 진한 핑크 립까지 사용을 해주시고 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시고 싶으신 때 평소에는 이런 연한 컬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쿨톤에 어울리는 시원한 눈매를 연출을 할 수 있는 렌즈를 추천을 드릴 텐데 제가 오른쪽에는 오렌즈에 이제 스칸디를 꼈고 왼쪽에는 렌즈미에 이제 홍채 그레이를 꼈는데 확실히 오른쪽에 이제 오렌즈가 조금 더 화려하면서 그 이국적인 느낌도 들면서 좀 세련된 느낌이 들고 왼쪽은 좀 더 밝긴 밝아졌는데 부드럽으면서 좀 자연스러운 눈매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여름 나이트인 여름 타입에 어울리는 음영 메이크업을 좀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컬러에 국한되게 갇혀 계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무채색은 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무채색도 여름 나이트이신 분들은 흰색이나 좀 밝은 톤들, 밝은 명도를 입어주셔야지 이 정도는 이제 뭐 겨울 아우터나 겨울 옷에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데 중간 밝기에 어두운 색상부터 좀 어둡고 다크닝이 진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